일로 와봐. 바람, 바람 한번 불어보자. 가수, 잘해? 잘해? 대박이다. 물 진짜 엄청 깨끗해. 그치. 저기에 분명히 물고기도 산다. 물고기? 엄청 맑은 데서만 사는 물고기가 분명히 살 거야. 복숭아빵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지? 없어. 자, 제코바 이제 들어갑니다. 대박. 와, 이거도. 진짜. 복숭아빵. 복숭아빵이다. 이게 여보, 이게 힐링이야, 이게. 맞아. 여기가 곧 베트남이고, 여기가 곧 태국이고, 여기가 곧 코타키나발루야. 그냥 한국. 한국 그냥 미안해, 한국. 오바했다, 너무. 이거 좀 잘. 여기가 바로 양평이야. 여기가 바로 영문이라고. 어때? 복숭아빵도 해보자. 안에 뭐가 있어? 안에 복숭아야? 복숭아 잼인 것 같다. 하나, 둘, 셋. 나물. 나물 수 있어? 야. 야. 이런 게 행복이야. 이런 게 다른 게 행복이 아니야. 왜? 여기가 용문산에. 이제 여기부터 진짜 길이 시작했나 보다. 용문산 용문사 이렇게 써 있는 거야. 돼. 천년 된 은행나무를 이제 네가 볼 수가 있어. 그치. 기분이 어때? 나도 이렇게 오래 살고 싶다. 이 계곡물 봐봐. 깨끗한 거 봐. 와, 정말. 오, 여기에. 뭐야? 법구경이 써 있네. 법구경? 나쁜 말을 하지 말라. 험한 말은 필경에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 악담은 돌고 돌아 고통을 몰고 끝내는 나에게 되돌아오니 항상 옳은 말을 배워 익혀야 하리. 크, 용문산인. 그러니까 나쁜 말을 하지 말고 좋은 말만. 운전하다가 혹시 화가 나도 좋은 말. 그렇지. 앞에서 누가 갑자기 막 깜빡이도 안 켜고 끼어들더라도 아이고 이런 좋은 분. 아이고 이런 귀여운 분. 이런 식으로 순화해서 이야기해야 된다. 야야야 안 돼. 오 마이 갓. 야야야 잠깐만. 하샤야. 야, 나 버리고 뛰어가면 어떡해? 진짜. 재밌는데? 자. 야, 마지막 달이다. 저 뭐 여기 써 있는 거 봐봐. 해탈교. 뭐예요? 해탈이라는 거는 불교 용어에서 욕심에서 해방된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욕심을 완벽하게 버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 욕심하지 마라 이런 거? 그렇지. 욕심을 버리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용문사라는 거지. 오케이. 그럼 이제 우리 나무 볼 수 있지? 나무 볼 수 있어. 그럼. 나무를 보고 싶다는 욕심을 버려야 돼. 그걸 해탈해. 와, 드디어 해탈교를 넘어서 우리가 천년 은행나무를 보러 용문사에 어디지? 드디어 도착했다. 어디지? 빨리 보고 싶어. 와, 좀 있으면 노란색으로 변한다는 거잖아. 와, 천년 된 은행나무를 진짜 눈앞에서 보다니. 이 거대한 거 봐. 이 삼겹살은 생삼겹살이다. 그쵸, 사장님? 근데, 네. 야, 오, 소리 대박. 와우. 맛있겠다. 자기 삼겹살 엄청 좋아하잖아. 나 삼겹살 좋아해. 와우. 와. 한국인의 소울푸드가 두 개가 있어. 뭔지 알아? 뭐? 삼겹살이랑 치킨. 아, 그래? 소울푸드야? 네, 소울푸드야. 이거? 한국의 소울푸드. 김치 아니었어? 김치는 세 번째. 아, 그래? 오케이. 한국에는 치킨이랑 삼겹살이 소울푸드. 그리고 고기는 딱 한 번만 뒤집는 거야. 자, 갑시다. 뜨거울 수 있어. 역시 양평돼지다, 이거. 그래? 양평돼지 달라? 야, 이거 돼지가 쫀득쫀득한 게. 야, 진짜 맛있네. 먹어볼게요. 이거 양평돼지죠? 야, 육개장 다 먹었어, 너가. 아직까지 아니지만. 육개장 좋아하는구나. 고기 다 먹었어.
그니까 원래 처음에 이거 게장인 줄 알고 안 먹으려고 했잖아. 어 맞아. 근데 맛있어. 아. 게 들어가야지. 아니네. 안 매워? 매운데 맛있어. 매운데 맛있어? 응. 앞으로 많이 많이 사줘. 좀 더 매운 거 먹을 수 있어? 대박. 그렇게 좋아할 줄 몰랐네. 제가 먹으면 마라탕보다 안 매워. 그래? 그럼 자, 엄청 잘 먹었어. 진짜 나 먹었어. 아, 진짜 양도 많고. 너무 맛있어. 와, 와 여보, 우리 진짜. 오늘 진짜 산도 가보고 맛있는 빵도 먹고보고 맛있는 삼겹살도 먹고보고 그리고 천년? 그치, 천년 은행나무. 은행나무도 봤어요. 와. 근데 우리 여기 벌써 가봤죠? 그럼. 여기 천년, 뭐죠? 여기가 용문 천년시장인데 여기에 그 천년 은행나무를 모형으로 한 은행나무가 또 있어. 뭐가 달라 보여? 많이 다른 거예요, 사실 크기도 많이 다르고. 얘는 약간 귀엽고 그 은행나무는 진짜 은행나무는 멋있고. 맞아. 좀 이런 차이가 좀 있지. 그치.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용문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이렇게... 천년시장에도 하나가 있고 용문사에도 하나가 있고. 그쵸. 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 재밌었지. 그리고 맛있었어요. 그치. 되게 맛있었어. 이렇게 오래된 나무 처음에 봤어요, 저는. 우리가 용문에서 이렇게 시간을 오래 보내면서 양평에서, 양평 용문에서 시간을 오래 보내면서 참 서울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문화 체험들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맞아. 그게 또 굉장히 우리들한테는 좀 큰 의미고. 또 아침에 그 카페 젤코바. 젤코바에서 먹었던 그 커피 한 잔, 그리고 소금빵과 복숭아빵의 그 단맛이 너무 맛있었어. 잊혀질 수가 없을 것 같아, 정말. 용문사에서 봤던 그 천년 동안의 그 역사를 이어온 그 은행나무의 또 역사성과 또 이 시장의 또 돼지고기, 용문시장의 그 삼겹살이 오늘 하루를 굉장히 완벽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삼박자가 아니었나. 맞아. 근데 내일 우리도 엄청 재밌는 거 할 거라서. 그치. 그래. 예. 예.